이 사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주입니다. 국가 지도자, 뭐 우리가 대통령도 국가 지도자라 할 수 있고 야당 대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사주를 통변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군과 개인적 운명,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개인의 운명은요, 국가적 운명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그래서 국가적 운명은 운명이 더 우선한다. 아무리 개인적 운명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가적 운명이 좋지 않으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다. 그럼 우리 역사를 한번 보면 지난 한 500년 동안에 역사상 우리가 가장 불행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번 추정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1580년쯤에 태어나가지고 1640년 정도 살았던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불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10대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40대에 정묘호란을 만났었다. 정묘호란. 그 다음에 50대에 병자호란을 만났었다. 남들이 평생 한 번 전쟁 치르기도 힘든 저 상황을 세 번을 치르다가 죽었어요. 그럼 저기 이 세대들이 개인적 운명이 무조건 나빠서 죽었을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 운명은 엄청난 큰 운명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운명은 묻히게 되어있다. 우리 가까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유교를 겪었던 세대 그 사람들도 불행했겠죠. 또 좀 더 앞에 간다면은 일제강점기 때 고생했던 그런 분들, 이것도 역시 국가적 운명에 따라서 개인적 운명이 그냥 파탄난 겁니다. 파탄. 자, 우리가 지도자도 마찬가지. 국가적 운명이 좋을 때는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뽑게 돼요. 그러나 국가적 운명이 나쁘면 좋은 지도자를 뽑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잘못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브라질에 지금 룰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지금은 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적 운명이 전쟁과 같은 좀 치열한 이런 것 외에 그냥 부군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개인적 운명과 국가적 운명을 비교할 때는 개인적 운명은 국가적 운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임진왜란 때는 징비록 같은 데 보세요. 징비록에 보면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을까 말까 했다. 징비록에 유승용이가 쓴 징비록에 보면 처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중표 한나당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주입니다. 자,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자, 해자축 방구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개수로 기월 잡아서 이게 편인격에 해당합니다. 자, 이 사주를 종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이 사회충을 해가지고 자기 근로지가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병화가 아니고 정화였다면요, 이거 중합니다. 근데 병화는 근로에 자기가 기반을 두면 깨져도 잘 안 해요.
저는 말하는 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상충되는, 서로 상극되는 것들이 포진하면 종이 잘 안 된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싸우자고 달라드는 놈이 있으면 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이게 종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종이 안 된다. 이겁니다. 종이 안 된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양간은 길을 따르고, 양간은 기운을 따라간다. 양간은 길을 따르고, 음간은 세력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양간은 통근체가 없어도 기운이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따라간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면 병화가 진월에 태어난 거나, 감목이 축월, 병화가 진월, 무토도 마찬가지. 경금이 미월, 임수가 수월, 월. 자, 이런 경우에 갑목이 축월에 태어나고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고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고 임수가 수월에 태어난 사람은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서 절대 종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갑목 다음에 축월 다음에 자기 인을 걸룩이 들어와요. 이게 기운을 따라가는 거예요. 병화가 진월 다음에 뭐가 와요? 네? 사. 병화에 걸룩이 들어와. 미월 다음에 신금. 경금에 걸룩이 들어와. 수를 다음에 개수. 자기 근록이 들어오는데 내가 왜 종을 하냐. 그래서 통근체가 전혀 없어도 종을 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그럼 음간은 세력을 따라가요. 갑경병인 문은 기를 따라가는데 을신정계의 기는 세력을 따라간다. 세력이 뭐예요? 세력은 뭐냐면은 즉 자기가 발뻗고 있는 통근처가 있으면 따라간다. 통근처 위주로 따라간다. 세력.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는 자기 걸룩이 깨졌다 하더라도 걸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종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가면서 사주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편인격, 성격, 유민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격, 그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용신, 이건 자평진전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격이 용신이에요. 이걸 갖다가 원령용사지신이라고 그래요. 원령용사지신, 요 줄임말로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용신을 재산상자로서 상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임금이고, 이거는 임금을 보장하는 상신, 재산대. 그런데 이걸 이렇게 용신하고 상신을 쓰게 되니까, 지금 우리 일반 사주학에서 당신 용신이 뭐냐, 목이냐, 하냐, 이거하고 너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 용어를 이렇게 설정했다 하더라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용어를 정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는 원령용사지신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자평진전. 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격, 용신을 격이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에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상신을 용신이라고 명명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평진전하는 이게 뭐 용신이고 상신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지. 저는 이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제가 버리고 가감이 버려버려요. 왜? 이 학문은 맞지 않으면 한 짝에 쓸모없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맞는 쪽으로, 적중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판단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인들이 그 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으면 이론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큰 틀에서는 자평진전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저는. 그렇지만 강론에 가면 그 논리를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쓰는 이유는 뭐냐? 관과 인이 쌍전. 자, 인이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학문 예술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문과 예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벼슬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중간의 문제. 두 번째는 평간도 용신합니다. 평간도. 평간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승복된다고 그랬어요. 식상이 없으면 일반과 인성 중, 인성 중이 아니고, 둘 다 강하면 박해. 자, 이걸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답변 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갈 때, 제가 몇 분 얘기했죠. 자, 일관과 인성과 관사. 자, 관사는 인성을 정하고, 인성은 일관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관이 강하니까, 자기가 강하니까, 인성이 생을 안 받으려고 해. 또 인성이 강하면 관사는 힘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럼 관사는 뭐 하겠어? 자기 할 일이.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자기가 관사의 힘을 빼서 인성을 힘을 해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사는 일관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관을 두둑히 팬다 이거예요. 관사의 양이 팬관이죠. 평간과 정간의 차이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간은 일간이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다음에 법질서를 지키게끔 만드는데 평간은 그냥 와서 무조건 두둑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평간에 이 조건이 있다. 자, 식상이 있으면 성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식상이 평간을 제사하기 때문에 성격된다는 의미보다 식상이 있으면 인성이 식상을 극하느라고 힘이 빠져. 힘이 빠지니까 결국은 편간은 인성을 생하니까 편간이, 편간의 흉폭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간을 무시한다. 자, 세 번째는 식신과 상관을 용신한다. 식상을 용신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관을 용신하는 사주가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자,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인성격, 편인격이든 정인격이든 간에 인성격은 심각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격이 인성이니까. 그 중에 가장 센 놈이 인성이니까, 인성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기 때문에 힘을 빼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식신을 극하면서 힘을 빼내냐, 상간을 극하면서 힘을 빼내냐인데, 어찌됐든 식신을 극하면서 힘을 빼낸 것은 뭐냐? 식신은 길신이고, 상간은 흉신이다. 이왕 날리는데, 식신도 날리고 상간도 날리는데, 길신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을 용신하는 것이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자, 그 다음에 재성도 용신합니다. 재성을 용신할 때는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약하면 약할수록 좋다. 더 좋다. 재성이 절대로 인성보다 강하면 안 돼요. 인성보다 강하면 바뀝니다. 자, 이것은 운에서 인성보다 강하게 만들어줄 때도 대운에서 그때도 바뀌고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식상과 재성이 같이 있을 경우. 자, 이 재성에서는 약하면 약해도 좋은데, 이 공망 만들어도 좋아요. 허탈해 보죠, 허탈. 허당으로 떠 있어도, 그런 사주가 더 좋아. 이것은 뭐냐면은, 편의는 정인하고 달라가지고, 재성으로 어느 정도 눌러줄 필요가 있다. 이 사주는 아주 편인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한, 재성으로 눌러줄 필요도 있어요. 식상 플러스 재성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돼. 자, 비겁이 있어서 재성을 정리하든지, 네? 혹은 식상이 묶이든지 해가지고 둘 중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격으로 보십니다. 성격. 그 다음에 편인이 합으로 묶여도 돼요. 격이 묶여도 돼요. 묶이는 경우에는 원래 고소에는 식신만 남겨도 돼요. 남겨도 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길신노를 남겨도 성격으로 본다. 자, 일전에 제가 묶는 사주 통변한 게 있죠? 거기는 재성을 남겼어요. 편인이 대단히 강해서 묶였는데 재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도 성격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고소에는 이렇게 돼 있어도 요 항목만 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임상을 해가지고 해보면, 그 다음에, 아, 이건 옛날 사람들이 실신만 남겨도 귀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길신을 얘기하는구나, 길신.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요. 그냥 옛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거 외에는 전부 아니고, 그럼 옛날과 지금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기본 베이직은 같이 가더라도, 적용은 달려야 그랬어요. 적용은 달려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가면 성격된다. 자, 그럼 이 사주는 편인격의 격이 만들어졌는데 병화가 이게 뭐냐? 상관이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 식신상관을 용신하는데 상관용신은 더 좋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자체의 격은 성격된다. 격이 성격되면 사회적으로 출신하고 전부 잘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조가 시급한 사주예요, 조. 자, 인성이라는 것은, 특히 이 사주는 수가 인성인데, 사람 사주에 따라 틀리잖아요? 수가 인성인데, 인성이라는 것은 일관을 생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생해 주려고 있는 건데, 동수, 불능, 생무격이 있어요. 자, 겨울물은 목을 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겨울에 얼음이 어떻게 수생목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야? 겨울이 겨울이잖아요? 해자축으로 겨울이란 말. 그래서 이 사주는 조가 시급해.
물을 녹여줘야, 물이 얼어있는 물을 녹여줘야, 이 사람은 침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 이 어릴 때 고생했거든. 여기는 또 병신합을 해가지고요. 용신을 묶어버렸어. 아주 고생하셨어요. 자, 21살 때 을병합금을 해서 정관에 들어왔는데 병화가 합을 하는 건 방해할 것 같지만 개수가 병화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아요. 그래서 25살까지도 이때 그래도 좋은 대학 가서 고대 법대를 가서 그런데도 괜찮은 시기였다. 자, 이 신금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신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기토대운이 오니까 자, 이때는 재성운인데 식상과 재를 둘 중 하나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이때는 좋으냐 이거야. 항상 대운을 볼 때는 원칙은 이렇지만 이게는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을 볼 때는 강약을 항상 따져야 돼요. 강약을. 예. 자, 기토가 들어와도 이 왕성한 기운을 병화의 생을 받아서 좀 물러줄 필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때부터 또 사오미 이 조용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날린단 말이에요. 예? 사복꽃이 이때 이 김이 대운에 사복꽃이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오미 대운으로 그냥 가면서 이때 막 금사에 뭐에 다 괜찮은 운이거든. 이때도 괜찮고 이때도 지금 조용신이면서 이 사주는 격궁용신이에요. 사람 사주를 보면요,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인생이 갈등입니다. 격을 따라가자니 얼어 죽거나 더워 죽겠고, 그 다음에 조용신을 따라가자니 인생이 팍팍하고. 근데 이 사람은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같이 간다 이거예요.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사주의 휘날리는 여기서부터 거의 여기까지는 거침없이 달라. 거침없이. 기운 매선에, 그 다음에 또 노래식의 검사에 다 했어요. 또 도지사에. 자, 금년에 65세입니다. 금년에 대선을 치렀어요. 금년에 우리가 정유년이잖아요. 대단히 좋은 운이에요. 우리. 대단히 금년에 좋은 운. 자, 첫째는 대운에서 이때는 화운이 아무리 강해도 괜찮아. 이 왕성한 수로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대운에 꼭 용신이 병화야. 또 정유년에 정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대단히 좋은 운이기는 했지만, 첫째는 대통령 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부분이 제가 분석해볼 때, 첫째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그 운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홍준표 씨가 문재인 대통령, 현재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그 당시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사주의 개인적인 운명만 가질 게 아니고,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일개 지방도지사를 하다가, 지금 제일 야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그럼 이 운을 어떻게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무시 못합니다. 여기 용신을 계속 도와줬다. 이 운이 이제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금년까지는 이 운이 그래도 그럭저럭 가게 될 것이다. 금년 아니라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 가겠네요. 왜냐면 해월생은 대운을 갖다가 2년으로 받아야 돼요. 62세부터. 2, 3, 4, 5, 6. 이까지는 병대운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지금, 다음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다음 차기에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 이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대통령 안 된다. 홍준표 씨가 다음에 5년 후에 절치부심해가지고
와신상담 절치부심해가지고 나서더라도 제가 판단하는 이 사주로서는 대통령 안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세운을 한번 봅시다. 금년이 정유년 무술년 기에 경자 식축 이민 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3월이었어요. 3월 며칠.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날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뭐 탄핵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날 치르게 됩니다. 전날 치르게 되는데, 자, 여기가 17, 18, 19, 20년, 21년, 22년. 이민년이다. 자, 진대원에도 지금 바뀌, 진대원 내려와도요, 이 사주에 격이, 천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수가 만약에, 이게 자월에 태어났다면요, 진대원 오면 자진 수국을 해가지고, 다시 또 병화를 치게 되지만, 이게, 월지가 자수가 아닐 경우에는 사주에 유리하면 동해에서 올라가고 불리하면 그냥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홍정준 씨가 이분도 괜찮아요. 무토 뭐 큰 문제 없어요. 이때 자 무토가 들어와가지고 개수를 정리를 못해. 그렇지만 뭐 큰 문제 없어요. 자 기토 나름대로 뭐 괜찮아. 그래서 이 내리 3년간은 그럭저럭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경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경년도 정관입니다. 신년도 신년은 편간운인데 그때는 안 좋아요. 왜냐? 그때 묶어.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이분이 나름대로 뭐 지금 뭐 지지율 별로 나오지도 않는 뭐 제일 야당이긴 하지만 좀 그런 나름대로 끌고 가긴 한데 이때가 이제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시기거든요. 만약에 이때 뽑혔다 하더라도 2022년은 안 될 수도 있고 대통령 후보가 아직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민년에 들어오면 이 병화를 꺼버려요. 용신을 날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래서 보수에서는 홍준표라는 사람을 믿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쪽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차기에도 보수가 집권하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사주는 문재인 대통령 사주입니다. 구조가 비슷하죠? 천간 구조가 거의 같아요. 요거 하나만 임수로 바뀐 거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법조인이야. 머리 좋아. 아, 그리고 편인격들이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좋고 편인격의 특성. 잔머리 잘 들어가요. 순발력 뛰어나요. 그 다음에 상간.
상관의 특성이 있잖아요. 상관의 특성. 눈 하나 감싸가네. 예.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 좀 잘해요. 해놓고도 하나도 미안해 안 해요. 예.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천간부전은 거의 똑같고, 지금 지지도 보면은요, 해축. 뭐, 해축 있죠? 이 두 개만 틀려. 사주 여덟자 중에, 사주 여덟자 중에 두 장만 틀려. 아, 세 장구나. 천간까지. 세 개만 틀려. 자,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언제 대통령을 선거를 했는지, 임진년에 대통령 선거했어요. 이때도 결국은 뭐냐, 임수가 병화를 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용신이거든. 상관 용신이야, 이게. 자, 격과 용신 중에서요, 격과 용신 중에서, 흉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거를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운을, 운을 볼 때는 항상. 약한 걸 도우는 운이 좋은 겁니다. 길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어느 걸 도와도 상관없어, 길격은. 그렇지만, 흉격은, 흉격은 무조건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걸 도우는 운이 좋은 겁니다. 또 길격은 정인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길격들은요, 신강신약을 봐야 돼요. 사주 원국에는 성격이 됐다 하더라도 더 신약하게, 신약한 상태에서 성격이 되면 더 신약한 운으로 가는 그런 운들은 다 나쁩니다. 그래서 신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주에는 이 용신을 보죠. 용신이 약하잖아. 약한 걸 더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임진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사주를 제가 분석을 해볼 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론은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보수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사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